사는 수화? 다 됐어요 지금. 백잔도 팔 수 있어. 얼른 어. 갔다 오세요. 자, 우리 함덕 주민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톡톡 카페가 오픈을. 아이고 이장님. 뭐 톡톡 카페로 오픈. 예. 아이고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이리 오십시오. 주문부터 가마시. 예. 저기 보면 우리 메뉴판입니다. 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아메리카노. 행복 가득해 라떼. 아 행복 가득해 라떼. 알겠습니다. 맛있게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지 모르고다마는 우리가 그 혹은 비쌉니다 이 저 커피 가격이. 그 비싼 게 뭐 이 돈으로 비싼 게 아니고 사는 이야기하고에 예. 함덕 소식 좀 전해주시면 될 건데. 네, 고맙습니다. 야, 이제 한번 맛보소. 예? 아이고, 난 이걸로 먹구나. 뭐 음식 없이. 아이고, 이거 저... 뭘 막 우리 이장님 막 쌍된 게 없을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플라스틱 갈대를 사용 안 하게끔. 아, 함덕 마을에 커피숍이 막 많습니다. 그냥 한 1년에 한 10개소 정도 영 선정액이네. 1,000개씩? 1,000개씩 해갖고 저 1년에 만 개. 아 나도 이동 커피숍에 가. 아 우리 커피숍에는 우리도 김이 드리쿠다. 옛날에 이 해안가 땅이 함덕의 메리 막 유명해놨었다. 예 맞아. 나 그 얘기 곧잖아. 그럼 팔선진이라고 여덟 개 그 선단이 사라진 뒤 이 함덕 해수욕장 한 1만 평이 이분들이 개인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후학들 교육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덕리에 기부를 해주다게. 때문에. 유일하다고는 생각 드는데 마을이 해수욕장을 갖고 있는 마을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소유라 마치 함덕이 소유, 함덕이 해수욕장. 야 그러면 해수욕장에 진짜로 막말로 돈바닥 들어갔는데 그 소식이야. 입장료 최초의 해수욕장 입장료다. 그러나 선조들이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함덕 리민들이 이런 환경 쪽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최 시장님은 함덕 자주 오는 편이고? 전 진짜 자주 오고요. 이주하기 전에도 사실은 제주에 오면 꼭 함덕은 왔었어요. 일단은 바다가 너무 아름답고 네 그냥 함덕이 주는 약간 편안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해수장도 보면 진짜 헷갈려서 워낙 좋고 또 옆에 그 서호봉이라는 오름을 같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 그 서호봉 올라갑니다. 그 서호봉 올라갈 때 어떤 가느냐? 좀 저는 맨발로 다닙니다. 아, 맨발로. 서분 갔다 와서 또 바닷가 걸면 발도 깨끗해지고 예 좋습니다. 예. 건강도 좋고. 여기 정말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저도 다니다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놓지 하는 것들을 종종 봐요. 근데 그런 거 보시면은 마음이 어떠세요? 좀 안 좋지만 쓰레기도 쓰레기 문제지만 그 불꽃놀이행 예, 팡팡. 밤이에. 예. 밤이. 아, 그거 엄청 위험한지. 그거 쓰고 가면 진짜 폭죽돌 쏘고 나면 그 쓰레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라 예. 진짜. 제주도가 다 마찬가지지만 함덕에 놀러 오시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시는 분들께 요 카메라 보면 그냥 혼말씀을 해줍시다. 그 쓰레기는 항상 갖고 오신 것만큼 또 가져가셔서 뭐 재활량센터든. 그런 쓰레기통에 가서 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옆에서 보는 애들도
그 자라면서 아 이거는 가서 당연히 수도꼭대기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오시는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든 그 도민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더 깨끗한 함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탁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한번 가봤습니까? 쓰레기 2배 가져가기 운동. 자기가 본인이 갖고 온 것만큼 2배로 가져가는. 아유, 좋아요. 형님, 어디 저 이 편의점 이런 데 쭉 있잖아요, 전방에. 예. 그냥 두 봉다리만 버리면 쓰레기도 거기서 버려주고 아이스크림을 혼란을 줘. 나중에 이장님이 그 까분 물고. 댕기면 까분 영 물어주고 혼달만 하면 쓰레기가 없어질 거다. 저 곱빼기는 없어질 거 아닐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저 농촌 그 행복농촌 만들기 도예 콘테스트도 예선전을 통과했어요. 중앙에서 하는 그 콘테스트에 좀 나가야 될 상황도 있어가지고. 이장님, 저희가 예, 하나 제안을 넣고다. 이제 전국대회 나간 1등 할 수 있게. 예. 아, 우리 거기 화이팅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저희끼리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캠페인이죠. 함덕에서 만나요, 행복 마을. 다 같이 손잡고 하나 되어 행복한 함덕을 함께 만들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주민 선주민 다문화와 행복한 함덕을 함께 만들어요. 아, 잠시 저희 톡톡 카페도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찾으시면 저희 톡톡 카페에서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카페가 함덕의 입장, 아, 양장을 탑. 아이고, 아이고, 조감사. 아이고, 너 이쪽으로 한 번. 어때, 여기 혼자 막 분위기 잡아. 안녕히 좋아. 예? 그냥 여기가 좋아서 놀러 왔습니다. 자, 손님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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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웬일이래요? 우리 카페입니다. 아, 예. 아이고. 아, 멋있네요. 네 개가 계신데 어떤 거 드시고 가? 예, 분위기 막디아또. 아, 막디아또. 네, 네. 예, 분위기 막디아또. 알겠습니다. 예, 막디아또 하영에. 알겠습니다. 예. 이 제주 오신 지는 얼마 만이 됩니까? 처음에 차를 갖고 왔어요. 차를 배에다 싣고. 예. 그 안에 이제 야영 장비 이것저것 다 싣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두 달 가까이 있었는데 이 앞에 커다란 그 잔디밭이 다 내 마당 같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분위기도 맑고. 커피 나왔습니다. 예예예. 여기가. 아, 감사합니다. 예. 한번 쭉. 예. 분위기가 좀 막 띄어지는지. 분위기가 더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예. 아이고 다행이다. 아유, 맛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를 봤을 때. 네. 예. 그런 참 느낌 같은 건 어땠습니까? 그냥 가슴이 팍 열린다 그래야 되나요?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는 오늘도 일어나면은 아 이렇게 앞에 푸른 잔디밭이 있고 저 멀리는 또 바다가 파랗게 있고 또 그 위에 하늘이 참 이렇게 삼박자가 아주 골고루 나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데 여기 오시면은 그걸 같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 외에는 제가 말로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일상이 어떻습니까? 이거 주로 멍하고 그냥 멍 때리는 것 같습니다. 아, 하루 종일 멍 때린다고? 네네. 기존에 갖고 있던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앙금들을
싹 비오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멍 때리면서 다시 마음속에 그 비오고 무엇을 채울까 생각하니까 그런 새로운 것들이 희망이 생기고 그때는 못할 것 같다 그랬던 것들이 여기 오니까 아 다시 찾기도 늦지도 않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멍 때리는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참에 멍 때리기 대결 한번 해볼까요? 아 대결이요? 예, 우리 선생님도 멍 때리기를 하시지만 네. 우리 저 옆에 우리 실장님 잘합니다. 네. 예, 못지않습니다. 저 예. 차에 타면 그냥 사람이 너깅이 나간 사람처럼 멍 해가지고 제가 수심이 많아요. 하루 종일 네. 아,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에휴, 속 시커요 제가 좀 네. 멍을 좀 때려야겠습니다. 네. 시작. 10. 9. 아 이제 실장님이 좀 웃기 시작한다. 5. 4. 3. 2. 1. 아니 얼굴로 보자마자 못할 동안 멍 때리셨다면서요. 아 언제 웃기시나. 아까 웃기고 좀 그냥 쳐다만 봤는데 오. 그만큼 선생님 순수하거나 잘 웃으시네. 평상시에도 재밌게 하시네요. 저 뭐 크게 한 게 없어요. 자 분위기 막 뛰어 또 한번 네. 이제 마지막 드셔보시죠. 아, 예. 분위기가 어떤 잘 뛰어졌는지를 카페 주인이 무슨 개혁입니까? 개혁. 정신 차리시라고요. 두 팀 받았다고. 아 우리 팀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뭐 씹을 거리라도 좀 같이 먹어요. 아니 두 팀 받았다고 아까 뭐라 할 때는 언제고 꼴랑 둘 팀 받고 뭘 씹을 거리야 그냥 아 좀 먹읍시다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보소. 조금만 기다려보소. 어, 저 오셔보세요. 오셔. 기다려 봐봐. 어. 아유. 요거라도 좀 드시면 사세요. 아이고 아이가 큰일 났죠 이거. 경보님 네. 팬이에요. 형님은 못 사시나요? 아, 네 주문 받겠습니다. 아, 주문. 행복 가득 해라떼. 아 네. 행복 가득 해라떼. 네. 예, 이거 사장님 권한으로 행해 주사발을 행복을 담아로 해. 알겠습니다. 예. 팬이라는 놈이 무슨 방송 무시가 봐면서 소감수다. 소감수다. 네. 어떤 할 때가 제일 재미집니까? 너무 연기 같지 않은 나오시는 분들 그냥 속내를 다 후련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 게 너무 네. 좋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빠르다 얘. 소금 익숙어 꼬렌 금방 나오네. 또 한번 이거 드셔보자. 아 예. 행복이 하영 들어가셨신가? 엄청 하영 들어갔어. 아, 달달. 행복한 표정이 바로 보이네. 자 그럼 이 여자 빵 소개를 좀 해줍죠. 네. 제주 마늘을 이용해서 만드는 마농 바게트. 오징어 먹물을 넣어서 만든 빵에 단호박을 칸칸이 짜 넣어가지고 이제 속이 부드러운 빵이에요. 먹어볼까요? 그러면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저희 대표 메뉴인 요 마농 바게트를 네. 두 분이 드셔보시고 맛을 평가해 주셔서 네. 더 잘 표현하시는 분이 이기는 걸로. 그러면 지면 벌칙은 네. 그걸로 합시다. 그거 저기 분장하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 자신 없는 표정인데 참사리를 오늘은 드셔보시죠. 네.
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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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래 씹으면 오래 씹을수록 달고 네. 매콤하고 네. 맛있게 짜고 네. 부드러운 맛이 또 섞이고 하니까 달맵 짜 달맵 짜 달맵 짜 아이고 맛있다 환하게 빵에서 네. 바다 내음이 나는 것 같아 제주산 마늘이라 그러겠죠? 쪽 마늘밭에 뒹구르는 느낌 같은 느낌? 아세요? 거짓말 뭐라고 하지? 나는 깜빡하니까 거짓말 나 그냥 젖대 넣으면 호남 먹어 나 진짜 먹고 호남 만들어 그래요 아, 먹고 이게, 죽은 귀신이 때까지 좋다는데 이게 갔다 올게요 우연히 지역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함덕 지역의 마늘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공급하시는 데서 마늘을 이렇게 가는 기계가 잠깐 고장이 나가지고 다른 데서 마늘을 사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국내산 마늘을. 근데 제가 만들어서 봤더니 그 톡 쏘는 그 고개 없더라고요. 제주산 마늘만이 갖고 있는 그 맛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돼요. 그걸 네. 소비자들은 귀신같이 아시죠? 네, 그렇죠. 원래 빵은 저희가 더 잘 만들지만 빵 맛은 이걸 매일 드시는 분들이 더 잘 아세요. 빵이 많이 팔릴수록 네. 사실 지역에 있는 농민분들이 네. 더 이제 소득이 높아지시고 네. 좋아지시잖아요. 네. 그럴 때 혹시 기분이 어떠세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이제 제주 지역의 이제 농가를 응원하는 입장이 된 것 같아서 더 뿌듯하기도 하고 농민들이 어려운 부분도 저희가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는 그런 면에서 좀 나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기요! 오! 너무 잘 어울리네. 빵도 좋은 것 같아. 코가 나올 것 같아. 잘 어울리세요. 만홍 얘기해 나수가. 네, 만홍 얘기해요. 요즘 그 네. 만홍 꿈을 잘 못 받았니? 네. 아이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마늘이 되게 힘든 농사인데. 네. 만홍 농가들도 형 생각해 주죠. 또 이제 가기도 잘 돼서 농가도 생각해 줄 거 아닐까 예. 네. 그러나 이렇게 자꾸 고라지는 뒤에 여기 저 코로나 하실 때 네. 정말 힘들었을 거 아닐까 예.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확진자가 지난 7일 제주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때는 완전 떨어져요. 많이 그러기도 했고 네. 이제 저희가 동선에 이제 들어가 있진 않았지만 네. 근접하니까 뭐 얼마 전에 거기서 빵을 샀는데 코로나 확진자 다녀가지 않은 거 맞냐? 내가 걱정을 안 해도 되냐?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전화도 하시고. 맞아, 예. 저희가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예. 손님하고 이렇게 갈등 생기지 않게 예. 더 조심해야 되고 또 그분이 다녀가신 매장의 입장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뭐 안전하게 소독도 다 끝나고 고생하셨다고 마트도 제일 먼저 가고. 거기 아구찜도 가가지고 한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가서 이제 사가고 아이고 그랬죠. 잘하셨네 무다 땡 행복 가득해라 때는 무다 시킨 거? 아 요새 요 코로나 상황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아주 예민해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행복해 라떼를 드시고 다들 행복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 드시려고 시킨 게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들 드시려고 네, 네.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빵집 사장님이라 나이팅게일을 만난 거라는 거. 나도 이런 사장님이랑 일하고 싶어. 그러니까 <시카고. 웃음>
옛부터 제주도민은 강의수다게 코로나19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니오다. 다 함께 힘내 이겨내게 말씀. 화이팅!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 시기를 잘 넘겨가지고 우리 함덕리민들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그 힘내가지고 이 코로나19를 이겨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니까 모두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모두가 행복 가득해 라떼.